자, 하자. 욕하면 안 돼. 946번부터 하자. 자,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식세우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자, 일단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시옥 반대 방향인데 해가 모양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소고차는 게 아무튼. 예.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해를 보고 뭐를 해요? 식세우기를 해야 되죠? 네. 수거차형에서 놓고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시옥 반대 방향 이렇게 하면 자 저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지 이거? 원래 식과 내가 만든 식이 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계수 비교하라고 했잖아. 전개를 해요? 자 전개해요 그러면 요거 전개한다 x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12a 자 볼게 저거랑 똑같은 거죠? a를 나눠요? 자, 뭐 나눌 필요 없어 그냥 계수 비교하자.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잖아. 자, 방계식이 만들어졌지. 네, ABC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라고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냥 일단 대입하면 되겠네. 자, 원래 있는 식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식 거기에다가 A B 자리에다가 자 B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A C 자리에다가 12A를 집어넣겠다라는 거. 자, 그럼 넣으면 플러스 12 4의 0보다 자, 이렇게 되죠? 에서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럼 A가 공통의 수니까 원래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아까 그래서 부호를 따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양수라고 찾았지? 그러니까 이거 양변을 A가 나누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자, 그냥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자, 부호가 안 바뀐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전개하면 돼요 그러면 x-5를 전개해 그냥 예.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7x 플러스 35 플러스 12 맞니? 자 예. 합치면 x의 제곱 자 x가 두 개 있니? 마이너스 17x 자 그 다음에 더하면 플러스 72예요 60, 72 그래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뭘로 인수해야 되냐? 9, 8이냐?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자 9 이렇게 되네 선생님 저거 자체를 그냥 인수분해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돼 되게 그걸 하면 더 빠르게 안 될까요? 답은 이렇게 나온다 자 됐어요? 다른 시선도 잠깐 보자 이건 그냥 완전 계산을 다 했잖아 A가 양수인 것도 찾았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아까 내가 찾은 게 결국에는 여기 써 있는 식이 요거랑 같다라고 내가 찾은 거 아니겠니? 그럼 잘 봐 이런 시선도 가능해 그래서 노란색 밑줄 친 걸 편의상 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어 그럼 A,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단시연산의 거짓말이에요 자 이게 뭐라고 한다고 한 거야? A에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자 A에 X 마이너스 4 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예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이 밑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 봐봐 선생님 마스크 안 써요 네 3분만 마스크 써야 돼, 동아야. 자, 밑에 있는 식이 이거잖아. 예. 그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X자리에다가, X-5를 대입했다라고도 생각했는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했어?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기억나? 네! 이런 거 기억나요? 자 근데 내가 색깔 놀이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다른 X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괄호 안에 있는 애끼리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2차 방정식 때 했던 거 해서 대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얘는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X자리에다가 X-5를 대입한 식이야 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자 사실 이 풀이보단 얘가 더 중요해요 의미상으로 따라서 여기 있는 식을 굳이 이름을 붙여주면 X자리에다가 X-5를 대입한 녀석이야 라고 이렇게 계산해도 돼 야 그러면 X 대신에 이거 대입했으면 얘랑 얘랑 같은 뜻이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X 대신에 뭐 대입해도 돼 X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1이 되겠지. 같은 식이니까. 그럼 A에 10원도 자 X 빼기 5 빼기 3이니까 X 마이너스 8이죠. 네. X 빼기 9대죠. 네. 아까 저 식에 만들어서. 자 물론 거기 0, 이게 자 요 식 자체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애초부터 A가 양수인 건 찾았지. 그러니까 양면 날려버리면 얘만 남잖아. 얘만 남잖아. 그게 어딨어요? 이거죠. 그래서 의미 해석을 하면은 계산 과정상 이렇게 다 전개하는 게 물론 처음 공부할 때 나쁜 건 아니지만 의미 해석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나중에 하면 중요한 거랍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렇게 푼 사람은 반성하세요. 아마 이렇게 안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거 좀 적어놓자. 아니, 적어놓자. 왜? 겁나 더워요. 너도 자전거 타고 왔냐? 그러니까 쌤이 듣나 보세요. 진짜 더워요. 진짜 사람들이 아니에요. 42.7km 뛰고 왔냐? 한일 세기 무슨 남색? 금방 말하니까 진짜 더워. 그래 알았어. 그치 당연히. 아니 그거 마스크도 원래 벗고 오는데 쓰고 오는 일. 너 어떻게 이렇게 땀이 나냐? 땀 날 수도 있지. 겁나 더워. 땀 나는 거 처음 봐. 진짜 더워. 너무 많이 났어. 선생님도 가방 모양으로 갔어. 선생님도 밤에 막 세차하고 그러면 딱 오셔요. 밤에 세차를 왜 해요? 선생님 직접 일일이 나는, 수제로 하세요. 나는 사람이 수제는 뭐야? 수제비 많이 드나? 수제고 수제비죠. 수제고 수제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헬스 다리 뭐예요? 써줬잖아. 아 왜 생각을 안 해? 개념 영상 생각보다 조용하던데요. 그치 너가 없어서 그래. 문제 풀이가 시끄러웠어. 애들이 기절해서 그래. 아, 문제 풀이는 하나는 한 반이 말하고 반만 풀었던데요. 어, 야 걸렸네. 그거 봤냐? 제대로 왔네. 오바이트 그거. 그 뭐 때문에 시작했었지? 대학교 그거 막 술 마시고 귀찮아. 네, 넘겼어요. 그러니까 다 빨리 가야 돼. 중간에 한 20분짜리 거 수작 그냥 쭉 넘겨. 개꿀잼이었어. 오바이트 더블로 당해가지고. 썰이. 아 선생님 그래서 중국까지 왔으니까 군대 가서 팔 부러졌어요. 맞아요. 아 그건 그 뭐였어요? 군대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군대 얘기? 아니 군대라는 말은 들었어요. 내가 일부러 쌤 군대 가서 팔 부러진 썰 자연스럽게 유도하려고 군대 가서 십자인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아, 맞아, 맞아. 일부러 여러 개 물어봤거든? 군대는 절대 얘기 안 하시더라. 군대는 들었는데 그냥 넘겼어. 내가 봐도 대학교가 집 가서 봐봐 이렇게 또 뭐래? 아이 쌤 일부러 자연스럽게 유도한 건데 어. 나 참고로 너 이때 유튜브에 치과 얘기 올린 거 있잖아. 그 병원 엊그저께 또 갔다 왔어. 에? 왜 간지 궁금하지 않니? 치과요? 네, 네. 궁금하네요. 아, 그 사진 찍은 거 궁금하면 500원 얘기 안 해줄 거야. 아! 500원 낼 테니까 해주세요. 어 진짜 500원 지금 봤는데 날 기억하고 있더라고. 진짜요? 어 많이 사진 아닌데 잘 쓰고 있대. 얼굴이 많이 안 봤는데 얘가 허공에다 갑자기 손병을 날렸어. 손을 때리려고 하신다 말이야. 그 뭐지? 스케일링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진짜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나는 안 했어. 왜요? 스케일링은 해야죠. 아니 그 진짜 근데 스케일링이 이빨이 안 좋더라고. 왜요? 진짜 치과의사 선생님 친구 치과의사 있다 했잖아. 네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근데 왜 해요? 그 상술이 돈 받잖아요. 자기도 하지 아니 받지 쌤 친구도 할 거 아니에요. 걔도 안 한대. 근데 양치 자주 하면 된대. 근데 스케일링이 안 돼요. 사람들은 스케일링 비싸지 않아요. 스케일링이 뭐냐니까. 아니라 내가 딱 한 번 받아봤어. 스케일링이 뭐예요? 근데 어느 치과를 가나 똑같은 게 뭐냐고 내 친구가 얘기해줬대. 귀가 아프지 않아요? 먹을 거 아니 선생님 친구가 얘기해준 게 네네네 어느 치과 딱 간호사가 해줘. 네네 의사가 안 해줘. 간호사들 어느 치과를 가도 똑같이 말하는 멘트 단골 멘트가 있대. 어우 너무 안 좋네요. 갈리는 소리가 나지만 이빨이 갈리는 게 아니라 부신골을 제거하는 거라서 치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아니 갈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치린 소리가 나던데. 무슨 가는 듯한 냄새가 나고 엄청나게 이게 그게 냄새 나는 것 자체가 이빨 뼈가 발리는 냄새야. 뭔가 타는 냄새 나는데. 맞아 뼈 냄새야. 얘네 충치 치료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요. 충치 원래 무조건 뽑았어요. 그거는 해봤어요. 무슨 뭐 충치 치료하면은 이빨을 갈잖아. 그럼 뼈 냄새 나. 니디가 나 처음 맡아봤을 거야. 그게 진짜 뼈 갈면 나는 냄새인데. 경험하세요. 아니 그 치과 가면 나는 냄새예요? 뭐 치과 냄새가 뼈 냄새야. 오 방향 은은하게 나서. 방향지는 은은하게 나는 뼈 갈아서 향수 뿌리는 근데 그게 스케일링 할 때도 그 냄새가 나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받았을 때 그 친구가 하던 거기 병원 아니고 딴 데서 했거든. 왜냐면 예전에 선생님이 충치 치료 한 번 해가지고 한 400만 원 500만 원 깨진 적이 있어. 네? 충치 치료 다 했어 그냥 다. 아, 충치적 난국이었어 이빨이었어. 뭐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장치를 막 꼼꼼하게 안 했거든요. 대충 했거든요. 400이 나가요. 겁나 비싸. 아, 살짝 써본 게 아니면. 그냥 그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하얀 이거 종치 치료가 종치 겁나 갈고 뭐 약 바르고 뭐 종치 치료가 단계가 있어. 병을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정이도 저희 이야. 교정이도 먹었니야. 이빨 잘 그리네요. 호텔스타커의 H다. 참고로 이빨은 잘. 참고로 이게 니네도 알고 있으면 좋아. 충치가 원래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생겨. 맞아요. 어금니에 특히나. 아, 왜 그러냐면 안쪽 근. 아니야. 치아 구조가 어금니를 현미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이에 틈이 여러 개만큼 있대. 거기를 절대 여기 음식물이 잘 끼는데 이건 양치를 해도 잘 안 지워지고. 잘 안 지워지고 그냥 자주 해서 최소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게 세월이 지나면 한 50년 정도 되면 이만큼만 썩는데 이만큼. 거기 메꾸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술을 부리는 치과 의사들은 이거를 가라앉은 다음에 레진으로 떼고 뭔지 아니 레진이? 아니요? 플라스틱 녹인 거야. 레진 이게 재료가 치과 재료 중에서 제일 싸. 아말감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안 쓰고 그건 납덩어리야. 입에다가 납덩어리 넣으면 무거운데 이빨에도 있을 수 있어. 부모님이 덜 아끼려고 그거 엄청 했어요. 근데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그건 추천하지 않고 선생님도 얼마 전에 가게 레진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요만큼은 썩는데 자연스럽게. 물론 내가 과장되게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내 친구도 그렇고 내가 이번에 간 병원 치과에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평소에 꾸준히 양치만 하면은 안 번진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를 상술을 부리는 치과 의사들은 일부러 이거 썩었으니까 깎아내야 된다. 깎아내고 레진으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받는 거야. 오, 인성. 근데 나는 이미 이빨에 총체가 나무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었고 한 이 정도 써봤지. 내부 봤어. 아, 하면은 그냥 뭐 H인데? 입안에 까만 거미줄이 막 있었다고 H다. 좀 뽑아야 돼. 그 의사 선생님이 두 번째 단계가 인네이치료야. 인네이치료. 그게 뭐냐면 그냥 마니까 이만큼 써봤잖아. 그럼 주변이 까만 거 말 주변이 노랗게 떠 있다고. 네, 맞아요. 치아. 이거까지 포함해서 멀쩡한 치아까지 한 요만큼을 까. 왜요? 그러면 부위가 되게 넓잖아. 그럼 이걸 메꿔야 되잖아. 메꾸는 게 재료가 또 많아. 되게 많아. 이거 마취해. 이거는 범위가 넓어서 레진을 했다가는 안 한다고? 몇 달 못 가고 또 한다. 그래서 뭘 하냐면 금, 약 발라요. 은 아니면은 요즘 나오는 게 세라믹. 세렉이라고 해. 금리가 저금리예요? 세렉. 그래서 금하고 은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 금이 아무래도 세터온 게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제일 오래 가고. 근데 대신에 단점이 이빨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치과 의사들이 별 얘기를 하고 다이에 붙이면 되잖아. 이빨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흉하지. 그럼 이런 건 보통 어금니에 맞는 사람들이 뽑아갈 수 이빨을 잘 안 한다고. 흉하니까 이 하면 금이 보이면 야마치가 되는 거야. 이해했는데 금이 빨리 이번 첫곡 광고. 자, 그래서 보통 뭐를 하냐면 어금니 기준으로 봤을 땐 이거나 아니면 은은 보통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저 은니 했었는데 최근에 저 은니 전 한 4개 정도 했어요 어릴 때. 은니 싸니까. 어쨌든 이게 재료가 신재료라서 되게 비싸대. 그래서 장단 이게 이빨 색깔하고 비슷하면서 강도가 금만큼 나오는 금보다 약간. 이게 재료가 여기다 더 비싸. 금을 도색하는. 그리고 장점은 얘는 당일 치료가 돼. 근데 그거 은니빨 잘 빠지던데. 금은 그것도 단점이야. 근데 금은 주문 제작을 해야 돼 어느 병원에. 어디가서 성형 이빨 성형을 떠가지고 어디 제작소에다가 문의해가지고 하면 며칠 걸려. 그럼 여기를 임시로 뭐 키우지. 그럼 자기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금방 사장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 겪어봤거든. 여기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힘이 없겠지 당연히. 움직 잘못 씹으면 부러지는 거야. 그냥 밥 먹다가 저기 사이에 껴가지고. 어, 그렇지. 밥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아, 물론은 좀 메꿔놓기는 해. 밥풀 들어가지고 잘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니네들은 이제 그렇게 저만큼 물이 채워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걸 아니까 옛날에 겪어봤으니까 당일 치료했잖아. 이번에 치과 갔거든. 당일 치료를 했는데 당일 치료하면은 돈 더 받아요. 그날 다 했으니까. 신관트 하면 되잖아요. 네? 신관트 받으면 세일 같은 거 안 해줘요. 지인세일 해가지고 일단 집이 멀어 여기서 거기랑 좀 멀어. 아 그냥 그래도 가겠어요. 차비보다 서울이라서. 형님 거기 서울 치과는 개 비싸 진짜. 군대 치과의 기본 두 배야. 그것 때문에 그 자리세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있고 엄청 비싸. 쟤는 똑같은 거지. 요새 안양에서 이번에 안가 내가 안양에서 치료. 어?
어디서 했는데 군포로 안 갔고 GTF인가 여기 직관적으로 넘나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일본가에 있어. 어쨌든 이분 하고 싶어도 방금 못 찾아. 어쨌든 어, 선생님 어금니가 몇 개더라? 10개요. 어금니? 어금니 4개야. 4개가 어금니. 네. 아무튼 정확하면 8개. 하나 빼고 다 이걸로 한 거야. 그게 그때 당시에 25만 원이었나? 하나당? 예? 사기사 해서 아이고 그 다음에 어금니 하나는? 140? 다 썩었어. 오바 6점. 그래가지고 6점. 여기다가 기둥 이렇게 박아가지고 크라운치르라고 이렇게 내 인공이 떨어져. 멍청한 이게 너가 쉬는 거야. 사실 두 잘만 봐. 이빨 덩 이빨 달랐냐? 저 후디치 쓰고 있는 거 같아. 요것도 55만원 받고 그 다음에 성권이랑 이런 데는 살짝씩 썩었다고 그거는 상술이 내가 다 한 거야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8만원씩 한 6개 했나? 의심 안 했어요 그때? 그때 몰랐으니까. 이거 겪고 나 400만원 털리고 나서 그때 안 거야. 그냥 가서 뭔가 이거 가격이 너무 나오고 싶으면 이거 상술이죠 라고 하면 되잖아요. 48만원이면 에어팟 아니냐? 어, 에어팟이 에어팟보다 비싸요. 3개 살 수 있어요. 3개 산다고? 아니 당했네요. 어쨌든 요 최근에 나온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최근에 나온 거는 최근에 나온 거 20 정도 될 거예요. 그 두 개는 사전 없어. 네. 그러니까 돌아갈 거 없잖아. 할 수가 없잖아. 하고. 선생님 가격 많이 나온다 싶으면 이거 상술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면 당황하면은 맞는 거고 아니면은 18을 왜 샀냐면 아까 내가 어금니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떼었다가 했잖아. 몇년 쓰다가 밥 먹다가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 거야. 어금니가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깨져 잘못하면. 왼쪽으로 씹으면 앞니로 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뭐죠? 땅콩 이런 거 있잖아. 어, 뭐 오징어. 땅콩 앞니로. 그런 거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안 먹어. 땅콩 송곳니로 씹는데. 안 먹고 깍두기도 앞니로 잘 씹는데. 이거 잘 존중해가지고 씹는데. 근데 깍두기 들어가가지고 앞니로 깨면은 뭔가 쾌감이 좋아요. 깨져가지고 나는 여기만 이렇게 떼내고 다시 그냥 이렇게 떼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도 구미가 있어. 어이구 믹스를 찍어버려. 그럴이에요. 그래서 이거 떨어 이건 하나. 여기 손은 의사가 손을 아까 유일한 하나 어금니 이렇게 씌웠다고 했잖아. 하나를 떠는 거야. 그럼 또 55만원. 어 또 50만원. 또 뜯겼네요. 아니 다른 데 이건 다른 병원이래. 여기 다른 병원. 이건 서울이. 가격 똑같아요. 근데 물 그게 아니다 잠깐만 이게 더 비쌌구나. 이거였나 보다. 예?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아니면 꼬개고 한 거는 좀 그렇죠. 되게 비싸. 그러면 이거를 뽑아요. 여기가 내가 잘 뽑을게. 여기에서 임플란트 선생님 어금니 하나가 없거든 사실 저기 때문에. 임빨이 얼마예요? 왜 어금니 하나 옛날에 깨져가지고 다 빠졌어. 임빨이 자연 발치했어. 그냥 그거 갖다 팔면 1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아? 저희 깨졌다니까. 임빨이 얼마예요? 빠진 게 아니라. 생각내나. 저 끝에 있는 거는 안 불편해가지고 그냥 냅두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아 여기 그리고 또 뭐 되냐면 앞니도 치료했어. 사실 앞니가 약간 부정교합이 있었거든. 앞니가 넓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니까 갈아낸 다음에 이쁜 모양으로 다시 더 씌워야 된다. 그러니까 앞니가 이렇게 큰 거 두 개 있고 작은 거 이렇게 하나 있잖아. 니는 아는 거 자기 있잖아. 예예예예. 예, 예, 예. 길이가 너무 선생님이 이게 한쪽이 좀 작았어 이렇게. 예? 한쪽이 작고 어 저도 살짝 그런데 한쪽이 작고 이게 벌어져 있어. 아니 되게 흉해 그래서 네, 맞아요. 뽑고 이런 거 20여년을 살다가 여기 간분에 거기 있는 치과 의사 거기 상담하는 상담사 있잖아 여자들 이해해보래. 어우 고객님한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상수님. 이거 하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상술했어요. 당한 거지. 아니 쌤 그때 아 싸게 말고 공짜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은 상술에 당해가지고 아 제가 돈이 없는데 이렇게만요. 이렇게 다 갈아내고 낚여버리셨네요. 그다음에 이쁜 걸 이쁜 이빨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붙였어. 근데 너무 대모네모한데요. 대충 그린 거지. 생각을 해라. 선생님 앞니가 내 이빨이 아니야. 남의 이빨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비쌌어. 100월만 했나? 싸게 한 게 4개 했으니까 4개 했어. 교정하면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 어금니도 그때 없었거든요. 다 붙였다. 어금니까지 권유받은 거야. 이플란트. 선생님은 이플란트 얼마인데요? 250. 그래서 아예 꺼지세요. 이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 이것까지 하는 거야. 했더니 진짜 꺼지세요라고 했어. 여기서 하도 얼마나 진짜 했냐. 선생님 그냥 키가 가지 마세요. 돈 듣기니. 맞아요. 엄마한테 뒤지고 혼났어요. 그냥 그 무조건 가격 비싸게 나오면 상술이죠라고 해봐요.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친구한테 해요 그러면. 맞아요.
양 치과 치료 청소 치료 안 해봤대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진짜 잘하는 거야. 네, 근데 그거 치과를 아예 안 가볼 수도 선생님보다 어린애 어? 치과를 안 가는데 놔두고 방치하고 건강검진으로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청취 치료만 하는 것만 해도 내는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건강검진으로만 가는데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스케일링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진짜 안 좋다고 하다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대표적인 상태 그렇다고 진짜로 집 가가지고 엄마한테 효도했으니까 용돈 주세요면 맞겠죠 당연하지 어머니가 빠지겠죠 아니 그거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이빨 삐뚤빼뚤하면 그거 교정해 주는 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트러블 아니야 선생님 이빨이. 지금 앞니만 그래서 안 돼 멀쩡해. 저희 형 보면 교정하는데 여기 잇몸에다 그거 뭐 못을 박던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맞아. 굉장히 예? 잇몸에다 못을 박아요 여기. 아 이빨 붙이는 프랑켄 십자. 아니 무슨 프랑켄 십자인데. 아니 있어. 뺐다 꼈다 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붙여가는 거. 임플란트. 아, 그래 원래 그런. 아니 근데 이빨을 왜 뺐다 꼈다 해요? 이빨 되게 아픈데 처음에 할 때. 네 임플란트 엄청 아픈데. 돌려서 뒤틀리는 느낌을 달고 몇 달을 또 조정하고 조정하고. 네. 저 했었는데. 전에 여기 한 대 때렸는데 여기서 피나던데요. 왜 때려? 선생님 그 이빨 전체를 은이빨로 씌우면 얼마예요? 가자 예? 몰라 어 그걸 왜 물으세요 니가 해봐 요거 하자 자 거기 K가 몇 번인데요? 자연수라고 나와있죠? 자 절대값 이거 빨리 계산하는 거 공식 뭐였어요? 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그냥이랑 여기 사이처럼 쓰는 거 있었지? 1차 공식 때였던 거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내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이값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자 여기 있는 거는 양변에다가 3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K 3 플러스 K냐? 자 이렇게 나와 자 정수 X의 개수가 5개입니다 라고 했지? 그쵸? 그럼 잘 봐라 여기 정수 몇 개 있냐? 마이너스 0, 1, 2, 3 5개인데? 어차피 이게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범위 사는 거잖아 그럼 공통범위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거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수가 5개지 자 휴직선에다가 그리면 이거 그냥 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그려 그리고 얘를 노란색으로 그리면 자 얘는 일단 숫자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얘도 어쨌든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공통범위가 얘가 돼야 되니까 노란색이 흰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지 조금이라도 안 포함하고 있으면 공통범위에 정수가 안 들어갈 거야. 그치? 자, 그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네. 맞냐? 자, 그림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k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3-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둘이 같아도 될까? 만나도 될까? 만나면 어떻게 돼? 얘는 빵꾸고 얘는 색칠이니까 공통범위에 흰색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안 돼. 안 들어가지? 그럼 정수의 개수가 5개인 게 깨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 마찬가지 원리로 얘도 안 되는 거야. 자, 3 플러스 K가 3보다는 커야 돼. 반대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지. 따라서 자, 이거 치운다. 요거 요거 공통범위 찾으면 돼. K는 4, 자, 2, 3 K는 이상이야. 아, 이상이지. 아, 초과잖아. 그거 없잖아. 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K는 0보다 크다냐? 네. 자, 공통범위 찾으는 거니까. 자, 얘랑 공통범위 이거죠. 자, 그래서 4보다 크다. 그럼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 4 안 들어가니까 오. 5죠. 근데 어쩌다가 직거래까지 간 거예요? 내가 낫겠다. 아니 도대체 뭐 어디 그거 유튜브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거 어제 그거 축하했던 것도 어제 갔다고 아 어제 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데 뭐지? 그날 부적게 아 너 없었을 때? 엄청 웃었는데 엄청 많이 해서 한 서로 트롤짓해서 한 시간 넘게 깠을 때 총합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때 너무 잘 들었어 근데 진짜 군대 가서 팔 부러진 얘기 언제 해줘? 내가 얘기했잖아 전화 90점 너무 비싸 아 하긴 말이 좀 싫다고 하세요 맨날 말이 달라
그냥 말해주기 싫다고 하시는 지금 조명이 보이트인 건데. 다음 시간에 진짜.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있어요. 다음 그때. 시간으로 하진 않았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맨 처음에 농구 얘기했을 때 그때 분명히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시간 없고 다음 시간에 해준다. 잠깐만. 자, 인수는 이렇게 되죠. 인형판도 들어갑니다. 언제적인데 뭐 찾는 게 좋아요. 아니야, 그거 장담설에 있어. 잘 들어.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집선에서의 관계를 생각을 못해서 보긴 거고 저작권으로 욕먹어. 그 다음에 얘는 왜 버프라냐면 얘네 연립부등식이면 기본적으로 공통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해를 구해야 돼.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를 구하는 과정은 어디가 나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지금 푼 거 다 인수분해 되잖아.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계산하는 원리로 바로 해를 찾는 거고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돼. 이게 안 보여서 못 풀 거야.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 잘 봐. 문자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4로 쪼개서 곱하면 4A죠. 근데 둘이 더하는 게 1차 함계수가 돼야 되잖아. 돼요. 돼, 안 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잖아. 더하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돼.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된다고. 인수분해 해야지 공통범위 찾지. 해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공통으로 찾아? 자, 그럼 해를 구하면 여기서부터가 또 이제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작은 녀석보다 작고 큰 녀석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게 문제죠? 사이값인데 괄호 안을 연반드는 숫자가 A랑 4인 것까지는 알아. 근데 사이값은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잖아. 문제는 뭐예요? A가 작은지 4가 작은지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봤어볼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A가 만약에 작다면 이렇게 사이값. 4가 더 작다면 이렇게 사이값이겠지. 둘 중에 하나요. 자, 근데 조건을 보니까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정수가 1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 하나야 2야? 1. 1이라는 거지, 3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정수가 1만 들어가려면 저 둘 중에 뭐가 돼야 될까를 수직선으로 생각해. 똑같아. 그림 그려서 판단해야지. 자, 일단 요건 알잖아. 어디 갔어? 요거 표시해봐. 흰색으로 그릴게. 자, 요거 했다? 밑에 있는 게 잘 보세요. 얘를 표현해볼게. 자, 그러면 4보다 작다니까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1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1은 당연히 2보다 왼쪽이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러면 저 A가 어디 있어야지 저 1을 딱 포함할까? 라고 하면은 1보다는 좀 왼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두 녀석의 공통범위가 일단 이 따위로 만들어질 것이고 공통범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해에서 정수는 1 하나입니다 라고 딱 할 수 있죠. 물론 자 이거 좀 다시 보면 여기 0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일단. 근데 그럼 얘는 되나 아니라 확인해보세요. 근데 눈치를 봐서 까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범위가 4보다 크다야. 근데 공통범위에 1이 들어가야 돼. 공통범위에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애초부터 1을 포함을 안 하잖아. 4보다 크다니까. 그럼 공통범위에 1이 1에 있을 수가 없겠죠.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확인해봐. 숫자감각이지 뭐. 4보다 크다잖아. 4보다 크다. 쟤는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공통범위가 1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통범위 여기 있죠? 네. 그럼 1 안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헷갈리면 수직선 그리라고. 헷갈리면 수직선 그리라고. 알겠지? 결론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따져야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A의 범위를 찾으세요.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될까? 이 A의 범위는? 보니까 일단 1이 공통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A가 1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좀 작아야 되겠죠? 예. 왜요? 1이 돼버리면 여기 빵꾸니까 공통범위에 1이 포함이 안 돼버리지. 그러면 0에는 걸쳐도 되지. 왜? A. 자, 여기가 빵꾸니까 0하고 같아도 공통범위에 0이라는 정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고요. 그래서 2번. 자, 2번이에요. 자, 결론. 수직선을 꼭 그리자. 수직선. 얘네는 연립일차 부등식, 물론 고등과정이지만
11차 부등식 공부했을 때부터 공통 범위 찾는 거의 원칙은 수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숫자가 시프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굳이 저걸 안 그려도 눈으로 공통 범위가 보였죠. 근데 복잡해지면은 안 보이지. 그 원칙을 잊지 말라고. 수직선 항상 공통 범위. 토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요? 10시부터라고 하지 않았는데. 10시부터 2시까지. 그때는 딱 연장 수업만 하는 거고. 다음 주 토요일이 특강이라. 토요일 날 알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이 특강. 만약에 내일 3강이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얼른 3강에 달아서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셨어요? 최종은 쉬잖아. 여기 최선의 자회사가 아니야. LSE는 쉬는데 왜? 어쩌라고. 아니, 게임스 쉬는데 다 쉬는데 왜 수학은 안 쉬어요? 수학은. 자,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풀자 할까? 해를 구해. 자, 그럼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X-는 X 플러스 5, X-3. 자, 이것도 절대값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죠. 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그냥 튀어나온 것 사이값처럼 그려야 되지? 네. 자, 그럼 해를 구하게 되면, 자, 이거는 시옷 반대만. 자, 이건 양변에다가 A를 더하면 되죠. A를 더하면, 자, A-1이고 A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해는 구했어. 아까 여기 저거처럼 푸는 거야. 비슷한 거야. 근데 이번엔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얘랑 얘가 공통 범위가 존재만 하면 되는 거지. 뭐라도 하나 겹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안 보이잖아. 또 그려. 똑같이 접근 방식이 그림 그려, 무조건. 자, 얘 흰색으로 그릴게. 마이너스 5보다 작다. 3보다 큰다. 그렸어. 자, 얘 노란색으로 그릴게. 근데 A-1이라고 A+1이 뭔지 모르죠? 그럼 일단 요거까지는 알죠? 노란색은 사이값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를 적당히 여기다 배치해서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겹치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배치해야지 겹치는 게 생길까? 잘 들어. 요게 노란색이, 자 이거 아직 그리지 마. 이렇게 되면 될까요? 한쪽은 빵꾸고 한쪽은 색칠이니까 마이너스하고 3에서 만났지만 공통범위 없죠?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왜? 그래야지 공통범위가 이렇게 생기죠. 자, 그럼 저 노란색 왼쪽 사이드에는 A-1이 올 것이고 오른쪽 사이드에는 A 더하기 1이 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또 비교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노란색이 얘랑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며? 똑같은 거라 사실. 자, 그래서 A-1이라는 것과 다시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잡아야 될 것이다. 얘는 A 플러스 1이 3보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겠지. 그래서 공통범위 찾았죠. 얘도 공통범위 찾은 거야. 풀이 완전 똑같아. 그래서 얘가 그림 그린 다음에 대성공개 따지는 거. 완전 똑같지? 자,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얘는 2보다 크다. 자, 문제에서 말한 게 자연수 A의 최고값이다. 그러면 여기 3부터 들어가네. 따라서 답을 3이. 자, 됐지? 계속 구직선 그리는 거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못 푼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물어봤잖아, 지금 내가 이제 하는 게. 979는 내가 풀어줬고 남은 건 이제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농담노트 잘 쓰고 농담노트 프린트로 복습 잘 해놔야 된다. 지금부터 좀 이따 가 써요. 그럼 아까 말했잖아. 쌤이 있어. 어차피 오늘 숙제로 내줄 거잖아. 농담노트. 자, 앞으로 농담노트는 매일 검사할 거야. 선생님이 농담노트에 너무 치중을 해서 좀 소홀히 하고 때 있어서 선생님도 반성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매일 검사할 거야. 매일 그래. 맨날 여기 내라고 하시잖아. 이제 검사 항상 할 거야. 오늘 이따가 작업 시간에 못 쓴 부분 다 써서 아까 말했죠? 8시 딱 되면 검사할 거다. 생산자의 말 틀린 게 없으면 어떡해요? 잘하고 왔냐? 아무튼 요즘
아니 궁금해서요. 안 쓰는 거에 틀린 게 없으면 맞는 거로 그럼 다 맞았는데 쓰겠네. 자 다음 거 제일 다 써요. 흘릴 수 있죠. 바닥에 찍고 그거 언제 봐요? 뭐? 시험 이거?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근데 쌤이 주신 프린트 다 안 하면은 안 보는데 영원히 집에 안 보낼 수만 있어. 최대 그럼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이랑 같이 가요. 둘레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20 이상 32 이하가 되도록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한다. 자 일단 친절하게 가로를 맥스로 놓으세요 라고 알려줬죠. 자 그럼 당연히 가로가 X면 세로는 뭐라고 나야 돼? 가로 더하기 세로가 12지? 따라서 12 마이너스 X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넓이를 얘기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넓이가 되잖아. 자 그래서 20 이상 32 이상 자 이렇게 되죠. 자 푸른 건 어떻게 해 그러면? 푸른 거는 자 이거 1차 부등식 했을 때랑 연립1차 부등식 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연립해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아 이거 자, 가운데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해주고 플러스 12x죠. 자 거기에 20보다 작다 그거 하고 자 마이너스 x에 되고 12x가 32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에 공통 범위를 찾는 대각입니다. 자 이거 정리 좀 하자. x에 되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뺐으니까 두는 거 바꾸고 얘도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넘기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둘레 되냐? 이건 뭘로 되냐? 마이너스 10, 저 위에 건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2 그렇지, 아래 건 4, 8로 되냐? 맞죠? 자, 진수의 끈 x-2, x-10 자, x-4, x-8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찾았어. 더 공통범위 찾아봐. 자 이거 2하고 10이잖아. 자 얘는 4보다 작거나 같던지 8보다 크거나 같던지. 자 이거 수직선 안 그려도 되죠. 여기 4하고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고 공통범위가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이고 그 다음에 8보다 크거나 같다랑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공통범위 생기지. 그럼 요렇게 자, 해를 구했어요. 자, 근데 안 한 게 있어요. 그냥 하니까. 안 하면 답이 안 나와. 뭐 하지 말래. 답이 안 나와. 뭐 안 했을까? 지금 있는 게 변의 길이잖아. 누구? X랑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다 변의 길이잖아. 기본적으로, 자, 이것만 풀 게 아니라, 가로도 양수고 세로도 양수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써줘야 돼. 자 그럼 풀게 되면 이게 x가 12보다 작다가 되죠. 그리고 0보다 크다니까 x가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네. 됐니? 네. 하나. 가로세로도 있네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되는 제목이 있네. 제목을 바꿔야 돼. 하나 더 써야 돼? 자, 이러니까 B플러 쓰지 뭐. 자, 가로가 아까 X였잖아. 이게 가로,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잖아. 그럼 가로가 세로랑 비교했을 때 길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부터 여기까지 풀어야 돼. 자, 그럼 이거 풀면 2X가 되니까 X가 6보다 크다. 해서 결과적으로 얘랑 얘의 공통범위 찾아야 돼. 아 조건 때문에. 자 그럼 딱 보시면 요거랑 요거는 얘랑 공통범위가 요거고요. 근데 얘랑 공통범위 따지면 6보다 크다니까 요거 안 들어가지? 네. 요것만 들어가. 답이 뭐야?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자, 그럼 이거 두 개 넣으면 되겠지. 18이네요. 자, 시작. 자, 다음 거 하자. 예? 이게 리뷰해야죠, 이게. 리뷰 꾸준했잖아요. 맞아요. 몇 개 안 했죠. 에? 뭔 네? 소리예요? 두 개 이제 하나 했네. 많이 했잖아요. 뭘 두 개예요? 18번 하나 했고. 세 개, 네 개 하셨어요. 예? 니가 어차피 못 풀잖아. 아니, 아니, 여기 B 플러스 말한 거야. 하나 있어요. 뭐 B 플러스는 하나 있지? 네. 그래, 내가 말해. 20번이나 22번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맞네. 그리고 그냥 시간 써서 이거 뒤에 건 안 들어오는데 집 가서 드릴게요. 그러세요. 좋은 생각이야. 하나만 더 해보자. 아니, 하나 더 해보시자. 20번이나 22번 해주시면 돼요. 아, 하나만 해. 일단 선생님 기준에는 20번이 내려앉으면 좀 어렵고. 그러니까 22번을 잠깐만 생각해봐. 그러니까 22번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네? 22번 말이 안 맞는데. 그럼 20번은요? 다음 시간에 범인해오길. 둘 다 하면 안 돼요? 응, 안 돼. 될 것 같냐. 어차피 못 풀었는데 그냥 풀어주세요. 그 다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그러면은요, 저기 좀 이따 4시간에 4시간 동안 그 개인 문제집하고 오답하고 프린트 풀어요? 선생님 문제조차가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오답을 먼저 써 일단 가서는. 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개인 복습 교재 하든지 복습 프린트 하든지. 두 분 중에서 한 분만이 2천 원씩 다 풀어야 돼요. 어, 잠만 2천 원. 주말에 될 거야. 주말. 내가 안 줬지. 네. 주말에 될 거야. 미리 풀어놓으면 좋지 않을. 숫자 감각도 발휘해야 되고 그래프 개념도 좀 떠올라야 되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 저분이 개념적인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분 중에 두 분 중 한 분이 3과 마이너스 1 사이라며요. 응. 네.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건 누가 몰라. 모를 수도 있지. 왜 5가 아니죠?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니까요. 아, 그렇네요. 5를 집어넣으면 찍어봐. 5바이트.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9 아니야? 네. 둘 다 여기 사이 없는데. 사이가 뭔지 몰라. 사이가. 아니, 저 부호를 반대로 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 그냥 해가 9랑 1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아니, 죄송하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두 분이 여기 사이에 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둘 다 사이 없잖아. 아니, 그니까 저 부호를 잘못 봤다고요.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사요, 그냥. 다 내게만 하면 돼. 찍어봐. 찍어봐. 자연수잖아. A에다가 대입하는 게 족족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니 지금? 에이. 3 되잖아. 1, 3, 9. 되면 뭐해? 저 사이 없는데. 1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봐. 1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1 안 되잖아. 그니까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 아니야 임마. 3은 그게 나오는데. 자연수라며. 힌트! 근해분리 생각해봐. 근해분리가 뭐였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 그게 뭐였죠? 그게 뭐라니 저번에 생각했잖아. 기억이 안 나. 저번에 그래프리 내가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공식이 왜 만들어지는지 판단하라고 했지. 근의 공식은 아는데 근의 분리는 기억이 안 나. 결국에는 그림 그려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저 두 분 사이에 하나가 들어갈까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한 판단을 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는. 자, 그렇다면은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무슨 선생님한테 하는 소리 아닌가. 혼잣말 혼잣말. 모릅니다. 모르면 돼요. 여름철 다니는 안 하는데요.
10번도 고민하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0번이 더 어려 보이는데. 니치에게는 고민 주체를 못하나. 그래, 뭐 하는 거야. 니치가 못하겠다, 20번. 그건 니가 난독 지은 거야. 니 진상이야. 고유능력이잖아. 자, 해줄게. 봐라. 근에 물릴 때 경계감 얘기했던 거 잠깐 떠올려봐봐. 자, 하나만 얘기하자. 두 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빠질 때. 그래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줬잖아. 네. 경계점에 있는 피를 대입한 함수값의 경우가 양수여야 돼라고 그래프 그려서 판단했지? 네. 경계값이라고 그랬다. 네. 자, 똑같이 하는 거야. 일단, 얘는 인수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얘가 두 근 중 한 근이래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 두 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두 개가 존재한다고 쳤을 때, 마이너스 1하고 3? 좀 적게 이렇게. 자, 요 사이에 알파 또는 베타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두 개 다가 아니라 하나만. 그러면 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는 일단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얘는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함수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는 y는 이라는 2차 함수고, 물론 얘는 y는 0이라는 x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니가 2차 함수 때부터 많이 했잖아. x축하고의 교점이 방정식에 해라매. x축하고의 교점이 방정식에 해라매. 많이 했잖아. 교점을 넣으면 교점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만 저 사이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알파가 들어가고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안 들어가. 아니면 베타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두 번째 경우 있어. 베타만 들어가야 돼. 물론 내가 그려준 건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한 거야. 알겠지? 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한 거였거든요. 두 번째 그래프는 물론 어려워. 근의 분리에 이건 심한 문제야. 내가 얘기했잖아. 개념 때 이랬죠. 근의 분리에는 그 세 줄만 그냥 암기해서 풀면은 그 망한다고 했잖아. 네. 그래프를 통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지. 자, 그게 이제 심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했지. 자, 이번엔 알파 말고 알파가 더 큰 베타만 들어갔어.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경계점, 경계값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얘는 기준이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잖아. 그럼 이번엔 경계점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하고 3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대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대입해야 돼. 자,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9호 같아요. 양수. 그렇지, 양수지. 3을 대입했더니 음수죠. 해서 끝.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음수. 자, 음수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했더니 양수죠. 다 했어. 그럼 이거를 깔끔하게 시카네로 표현해보자. 물론 풀 때는 자, 쓴 게 결국에는 F-1은 음수이고, 아, 양수이고 F3은 양수, 음수입니다. 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F-1은 음수이고요. 3 대입한 거는 양수가 돼야 돼. 이거 본 거죠.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하고 이거 한번 계산하면 답이야. 근데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호를 써준 이유가 있어. 야,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파란색의 함수값이 결국에는 부호가 어때요? 다르죠. 부호가 다르죠. 니네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부호가 다르다는 식 어떻게 알고 있어?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식 어떻게 있었어? 0보다 작다. 그치. 이렇게 한 줄을 쓰면 돼. 왜? 이 식에는 A는 양수, B는 음수. A는 음수, B는 양수. 한 Q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이해했어요? 따로따로 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니네는 중1 때부터 이 개념을 공부했다고. 문자식에서. 그러니까 얘를 총망라한 하나의 식은 F-를 곱하기 F3이 음수야. 이거 풀면 여기에 얘랑 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어렵지?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 근의 분리 거기 있는 거 세 줄만 외우면은 소용 없어. 쟤 근의 분리 자체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자랑이다. 자, 푸는 건 이거 푸는 거야. 자, 대입해. 아까 이게 FX라고 했잖아. 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 자, 그럼 F,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저기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L 마이너스 2A 더하면 9죠? L 3 대입해봐. 9 플러스 6A 플러스 9죠? 자, 그럼 곱한 게
0보다 작다. 자, 이거 별난데 아니야. 자, 계산 그냥 해줄게. 하면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크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이거 그냥 전형적인 2차원 등식이야. 자, 됐죠? 자, 계산했을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6부터 들어가지 5가 아니지 그러니까.